시간입니다. 자, 비루팔 텃밭, 아미노산에 갈슘, 충박멸에 다이포스 할 겁니다. 목적은 잎 색깔, 세포 야물개, 온실, 자, 청벌레,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쓰다. 이걸 이렇게 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. 항상, 아이고, 다리야. 엉기나 안 엉기나 봐야 돼요. 엉기면 안 돼. 엉기면 효과가 문제가 돼. 자, 안 엉겼죠. 칼슘이 천연 칼슘이기 때문에 안 엉기는 거야. 이게 만약에 천연 칼슘이 아니라 일반 칼슘이면 엉길 겁니다. 요것도 생각하세요. 자, 쓰다. 자, 봅시다. 이게 무거워. 그래서 초반에는 힘들어요. 자, 뭐야. 아이고. 한 손으로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. 자, 일단, 이게 지금 온실이, 오, 자네 왜 힘이 없어? 토마토 키가 너무 많이 컸어. 온실이 엄청 많이, 많아. 자, 이게 바깥 애들이 많네요. 자, 쓰다. 자, 맞아 봅시다. 그냥 이대로 푹 줍니다. 얘 왜 이리 약해? 추비 개념으로 좀 유기물을 좀 뿌려야 되겠어요. 애들 너무 약해. 자, 일단 쓰다. 자, 얘는 봐봐요. 어디까 간지 한번 보자. 너 끝까지 가봐라. 자, 온실을 막 날라댕기죠. 유기물을 뿌릴 거예요. 아니면 안 될 것 같아. 너무 잎색이 약해. 세베로는 잎색이 있어야 돼. 봐, 이러면 온실 봐. 온실이 아름지가 뿌리 그 데이면 죽긴 죽어. 확실히 뿌리면 세베론에서 잎색이 정말 중요해요. 잎색을 못 올리면 연속 착가가 안 돼요. 이게 푹 안 맞았어. 봐, 절간도 못 빠지잖아. 자, 얘는 지금 아예 힘을 못 쓰네. 이 색깔 나던데. 어디 갔어? 땄나? 색깔이 났었는데. 얘도 힘을 못 쓰고. 지금 호박이 아예 나갔어. 온실 봐라. 온실 너무 많다. 여기는 높아서 안 맞았구나. 얘는 아예 부어버렸네요. 이게 농약이 아니라서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. 일단은 유기물을 뿌려 봅시다. 잎색을 잘 보세요. 이상입니다. 비료파리 텃밭이었습니다. 자, 이 참외를 이제 재전공은 참외죠. 우리 참외를 한번씩 해봐야 되는데. 자, 방향을 한번 잡아봅시다. 이상입니다.